야, 권지유 양의 무대였습니다.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. 소울 부자 권지유, 아 고생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오, 마지막에는 본인은 살짝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눈에 흰자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. 너의 시선은 나를 미치게 해. 세 번인가 예. 완벽한 흰자만 보였던 적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. 예, 아주 매력적인 무대를. 무대 만족하나요? 불렀는데 이제. 네, 그냥 감정을 많이 몰입해서 했습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자, 자 과연 우리 스타 메이커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. 무대를 잘 가지고 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몇 달 빡세게 뭐 연습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바이브는 아닌 것 같고 뭐 여유로운 거야. 극기만큼 굉장히 좀 다채롭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. 네. 약간 이름을 더 권지유보다 권자유가 낫지 않을까. 아, 권자유. 굉장히 자유롭게 네. 본인 노래를 잘 띄워놓는 그런 모습 정말 여유로웠어요. 나는 너무 이 사람 너무 궁금해졌어. 저는 좀 아쉬운 건 아까 원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예, 원석. 근데 진짜 좀 더 다듬어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사실. 아, 너무 원석이었다. 왜냐면 이게 그래도 캄하게 하셔야 되거든요. 이게 너무 흥을 주체 못해서 노래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. 저는 다음 무대가 되게 궁금하고 지우 씨의 본캐가 누군지가 되게 궁금하지만 지금 이 무대는 저는 매력이 없었어요. 만약에 이제 시경 씨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전 이분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노래를 듣고 우리는 다이나믹하게 이분의 노래를 확 잘하던 아니면 못하던 이 둘 중에 하나를 바랬는데 이 선곡은 이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안 보여 제가야 그게 헷갈리게 만드는 선곡을 갖고 오셨어요. 그래서 이 다음 무대가 되게 기대가 되고 네.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서 정말 노래를 못한다면 스타가 돼서 노래는 배우면 됩니다. 그럼요. 그럼. 그 이후에 배우면 되니까요. 배우면 돼요. 네, 네.